예, 여가부 폐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한판 했기 때문에. 예. 상시 해고 가능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노동자들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좀 늘리고, 예. 그다음 사회적인 안전망을 놀리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복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살만한 해고자로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갈수록 고용이 줄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과거에는 유럽이 실업병 환자였는데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안 좋아요. 최근 이제 작년 고용률을 보면 프랑스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왜 그러냐? 네. 마크롱이 해고 개혁을 했어요. 노동 개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시 해고를 2017년 도입해서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게 들어왔잖아요. 2년 만에 일자리가 36만 개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 해고하면 끝이다. 해고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고를 하니까 저도 한 30명 되는 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해고가 불가능하면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해도 정규직으로 못 뽑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 만나봐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해고를 허용해야 지금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뽑아서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상시 해고는 곧 상시 더 많은 고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노동 유연성 교육.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주도 질문이거든요. 네. 계속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란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치 개혁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통해서. 근데 한국은 아시겠지만은 뭐 사회적 복지 뭐야 안전망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상시 해고 가능은 아주 쉽게 통과가 돼요. 문제는 뭐냐, 실업수당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증세도 필요하고 재정도 늘려야 되고 국민들은 이 말 안 믿거든요.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착각이 상시 해고를 허용하면 아까 민노총 협박대로 실업이 더 늘어난다. 그게 아니라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면 고용 총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업들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세금 더 거치고 고용보험료 더 거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추가 고용보험을 위해서 교사, 공무원들도 고용보험 낼 수 있도록 제가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용보험료를 확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려야지 뭐 고용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지금 제가 황당한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또 하나는 뭐 10%를 갖다 상시적으로 해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공무원 탄력제? 이거 사실은 옛날에 누군가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잖아요. 3%.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그 10% 3%의 이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그 3% 맞추느라고 잘려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진중호 교수님 보면 많은 부부에 있어서 옛날 올드 좌파의 낡은 그래서 많이 벗어났는데 특히 노동 문제만 아직도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 지금 그 이대로 있잖아요. 우리 앉아서 다 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연성이 고용을 더 늘린다는 이 현실이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좌파들만 부정해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은 해고 자유롭게 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뭐입니까? 흥신소라 그러나? 사람을 갖다 미행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고를 하는 판이거든요. 나는 그런 판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이게 늘어난다라는 예컨대 그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네. 전부 다 철밥통인데 이 기업만 해고를 하면 일자리가 없겠죠. 근데 미국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에는 일자리가 모자르지 않았어요. 일본도 일자리가 모자르지 않았고 유럽도 실업률이 점점 줄었어요. 근데 유독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 고용 절벽 상태로 실업률이 계속 늘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자, 10% 있잖아요. 10%를 해고하게 자유롭게 해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10%의 기준은 뭡니까? 그건 시한부 정책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왜곡하시면 안 되고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죠. 자, 근데 10%를 자른 다음에 또 10%를 새로 고용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총 고용량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고용이 참 그게 아니죠. 없어?
그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1렙을 줄이실 때 줄이면은 지금 더 채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 이게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10% 조건이 뭐냐? 10%를 해고하는 조건이 10%를 신규 고용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공약집에. 그러니까 10%를 해고하고 10%를 신규 고용했으면 총 고용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막 고용이 늘어나고 난 이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수학해야 되는데 자꾸 산수 마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채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시장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노동시장은 계급화돼 있어요. 메이저 대기업 일자리는 메이저리그고 중소기업은 마이너리그여가지고 마이너리그 한번 가면 평생 마이너리그니까 여기 안 가려고 4년, 5년 뭐 이렇게 대기업 좋은 일자리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일자리 순환이 되면 중소기업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도 좋은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대기업도 경험 신출 노동자가 아니라 경험을 한 인력이 들어오니까 대기업도 더 좋아지고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 10%에 안 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거 평가라는 게 분명히 상사들일 거라는 겁니다. 회사 눈치를 봐야 되고 상사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올라갔다 치자. 이게 조삼모사나 모삼조사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문제인데 결국은 숫자만 몇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 차이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구조 자체는. 차이가 해소되죠. 그러니까 정말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 못할 줄 몰랐는데요. 좀 의외인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2%예요. 중소기업 대기업 이직률이. 낙타 바늘 비통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요. 지금 만약에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중소기업 통해서 대기업 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된다. 지금 전제 조건은 뭐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너무나 차별을 너무나 당연시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다른 나라에선 대기업에 다니나 중소기업에 다니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내가 굳이 왜 대기업을 가야 돼? 근데 너만은 그래도 너 몇몇 놈은 열심히 일하는 너 몇몇만 대기업이랑 특혜 받는 그 기업에 가게 하고 사실 그 차별을 낳은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것도 없고 몇몇만 눈치 잘 보는 친구 상사 눈치 잘 보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아니 그래서 기업 문제 좀 말씀드리면 무슨 고등수학입니까 그게?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해서 중소기업 이익이 박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업 다녀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기업 생활 4년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하고 협력하려고 서로 줄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착취당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줄 서 있습니까? 대기업과 거래 안 하는 기업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대기업하고 협력해야 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임금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좌파 출신이라도 기업 현실 좀 알아야 된다. 아니, 저 사회적인 문제는 잘 아시는데 기업이 너무 모르세요. 잠깐. 10분 가까이를 지금 아니, 이 문제로 하는데 아니, 그럼 중소기업 왜 대기업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을 아니, 협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의 차이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뭐 능력의 차이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중소기업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러고 한다면 그 임금 차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서로 네,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이 자산 격차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둔 다음에 요거 순환만 몇 사람 뭐 순환만 제가 계속 반복해도 뭐 이해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다음 일단, 거를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민 중에. 예. 밤새도록 해도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노동 순환이 돼야 돼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이게 순환이니까. 아니 노동계에서 빠져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좀 열기를 좀 식힐까요? 네, 네, 열기를 식힐게요. 저는 우리 하태경 후보가 북한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놀라운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딥니까? 누굽니까? 대기업 주적이 당연히 김정은 정권이죠. 근데 어느 보도를 보니까 홍아무개 후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 제가 정확히 그 대선 후보 중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한테 제가 쓴소리 한 거. 근데 아무리 쓴소리도 그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신 게 사실입니까?
그 당시 발언은 근데 그 아니, 제가 그냥, 아니, 이 말씀 네. 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쓴소리를 해서 그런지 요즘 좀 바뀌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분 옛날에 심각했어요. 아 지금은 안 심각하시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막말도 덜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언론에 저는, 나온 게 사실입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근데 언론에는 유아무개로 나오던데요. 아 유승민 선배? 아 유승민 선배도 존경합니다. 아니요. 그 유 씨가 아니고 다른 유 씨 나오던데요. 뭐 시민이라나 뭐 유시민? 응. 유시민? 예. 아. 그렇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입니까? 유시민 제가 유시민 얼마나 심하게 깠는데. 제가 질문 유시민 잘할 때가 있었겠죠. 네. 제가 보니까 좌파우파 문제가 우파는 전부 저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따라서,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저는 제가 우파, 기억이 없는 좌파 거 나눌 생각도 없고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네. 아니고 가볍게 한 이야기 같은데 가볍게 해도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박지원 씨를 보고 김정은의 넷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네. 박지원 원장 제가 심하게 깐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죠? 그 대통령이 되셔도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실 겁니까?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정치는 10년 됐고요. 초선하던 배경은 아닙니다. 네. 그 박근혜 탄핵. 원래 초선할 때 좀 뭐 심하게 말한 것도 있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네. 초선 때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초선 때도 눈치 초선 때는 보고. 그냥 그런 말도 막 홍모 후보처럼 그렇게 심한 막말 솔직히 한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좀 제가 세게 한 말도 셌지만 독설이었지 막말 정도는 한 적은 없어요. 네, 그 정도 품격은 네, 다른 면에 좋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표한테 탄핵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한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아 그거는 조금 와전된 게 있는데 당시 네. 진인은 정치 오래 하는데 혁신하지 않으면 네. 정치인이 퇴락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시민 제가 이사장이 그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약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건 이제 노인 일반에 대한 얘기고 정치인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구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 당시 좀 시끄러워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사과했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사과할 용기는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문제가 제 진위가 왜곡되더라도 정치인이면 다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그 많은 그 유권자들이 에,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취했던 그러니까 의원신으로서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도 똑같은 심정이십니까 그때하고? 제가 사실 뭐 탄핵 때 강경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서 오지 마라 어르신들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거를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보수가 부정해서는 되겠냐. 제가 당시 가장 심하게 싸웠던 게 반대는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막 괴롭히고 헌법재판소 해체하라고 하고 어제도 한 후보가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정적으로 자기가 반대하는 일일지라도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에 입각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가 그 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그러니까 넘어가자면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재판관들의 판결이 네, 제 판단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헌법 심판에서 그 사건을 봤다. 오케이.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남녀 공동복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출산한 여성은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조건을 다셨는데 왜 그 굳이 이 출산하고 병역하고를 굳이 붙여가지고 이 젠더 갈등을 유발을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그거는 프레임인데요. 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은 지금 남녀가 싸우고 있잖아요. 맨날 너 군대 갔다 오냐 넌 애 낳았냐 그런 식으로 근데 후보께서 그런 식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을 우리 헌법에 모성보호원칙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여성을 지금 군대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은 조롱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애 키우고 있는데
군대 정년기라고 그럼 애를 그 친구를 군대 보내요 속이 시원하죠. 아니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문서 조항도 다른 나라에 모든 나라에 출산만 딱 해놓으면 아니, 당연히 출산만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죠. 병역 예. 입영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입영 판정을 해서 뭐 몇 급 이하 나오면 군대 면제를 받잖아요. 그 면제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성 보호 기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학부 그러니까, 때 전공이 물리학이시죠?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이과에 관한 거, 이공계 교육에 관한 것, 그다음에 자연 우리 항공 우주 뭐 이런 걸 총합해서 그런 순수 과학이든 응용 과학이든 이게 지금 우리 처절하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쪽을 살리는 또 그쪽이 사실은 앞으로 21세기에 아주 블루 오션입니다. 그런 쪽에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를 했는데 뭐 여가부 폐지 뭐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육이나 우리 이과를 살릴 수 있고 이과의 교육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대학이 엉망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안 돼 있어요. 등록금은 뭐 몇십 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고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정말 실망했어요.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과 문과 통틀어서 다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과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과는 의대 하나뿐입니다. 다른 건 다 망했습니다. 이과 출신에서 기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정된 직장만 찾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혁이 이과를 살리기 위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을 좀 말씀을 해보세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아직 안 하신 공무원 거죠? 제도도 제가 지금 공약 10개 발표했습니다. 아예 그 여유 준비가 덜 되신 그러니까, 거지. 아니 공약 10개를 발표했고 거의 네. 매주 하나씩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공무원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후에 교육개혁 발표를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 공약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모든 후보들 중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 게 하태경 후보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되게 반가웠는데 인구 절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국력이 쇠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릴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뭐 혼자 살 1인 가구도 행복한 나라 뭐 이를테면은 노인도 행복한 나라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 핵심은 인구 정책의 중심이 출산율 관리 정책에서 인구 절벽 대응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된다. 16년 동안 했어요. 1.5 합계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려고 270조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0.84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도요. 대량 이민 혹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면은 출산율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변한 거거든요. 출산과 결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기존에는 출산율 높여가지고 고령화 대응하자 그랬는데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되고 아까 병력 감소. 이것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병력 충당하자는 게 지금 해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녀 공동 공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경제활동 인구 늘리자. 그게 기존 해법인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 참가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게 공공육아 이 제도를 훨씬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에서 이민은 상당히 문화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는 많이 섞여본 나라여서 또 미국은 원래 이민 국가고 한국의 이민 문제를 너무 급격히 받아들이면 사회적 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구 대응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가 이민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급격한 이민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다는 말. 네, 마지막 질문이요. 독도가 분쟁 지역입니까? 저 지금 토착외국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를 토착외국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토착외국이라는 말 자체를 선거 저는 싫어합니다. 선거 아니, 때마다 아니요.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논란을 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고 그게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가짜 제가 30년 전에 네. 대학 동문회 커뮤니티에서 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데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하태경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 때 막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제대로 된 독도 정책 제가 선거 때마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인터넷에 자, 예, 오르내리고 있고요. 인구 대책. 수도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도를 어디로 이전합니까? 헌법 고치지 않으면 수도 이전 못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번 대선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수도가 쪼개져 있잖아요. 이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어정쩡한 비겁한 정치하면 안 되고요. 서울로 다 뭉칠 거냐 세종으로 다 갈 거냐 결단을 해야 되고 서울로 올 수는 없잖아요. 외통수예요. 세종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끝내야죠. 20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하고 예.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도 국민투표하자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거진다 돼서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이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그 저 이 진중권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그 이 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분명이에요. 굉장히 그런 질문이 많은데 실업수당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누가 지불합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가장 오해가 이제 프랑스나 미국 사례 보면 상시 해고를 허용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 왜냐하면 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면 지금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해고가 필요할 대고를 못하면 지금 고용도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총량이 감소한다는 게 경제의 진리다. 이 시대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앉아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고를 조금 풀어줘야 그 실업 비용이 줄어든다. 실업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예, 뭐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근데 대기업 직원 중에 중소기업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년 퇴직하면 다 자영업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순환이 더 활발해지면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는 평생 중소기업으로 끝난다는 이런 절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중소기업 가서 왜 안 가요? 22분이 다 지났고요. 22분 생각보다 말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금방 지난 것 같죠. 그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